오늘은 황해수의 주력 종목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기아와 반도 그리고 콘텐츠리 중앙 그리고 한성 이렇게 네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야기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역시나 자동차 부품 쪽도 긍정적으로 봐주고 계시고요. 뭐 최근에 영화의 흥행이나 또 칸 영화제 수상에 이어서 이제 뭐 영화 극장뿐만 아니라 제작사나 배급사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어떤 종목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우선 기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그 반도체 수급 공급이 완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조한 이익 성장을 보여주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었던 완성차 업체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2분기 역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2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회사에서 제시한 연간 가이던스 이상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확장 그리고 미래차 관련 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오면서 올해 같은 경우 이런 투자에 대한 그 회수가 나타나는 원년이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 그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아의 이런 적극적인 전기차로서의 그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이익 성장의 그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PVV 같은 경우 그 이쪽에 기아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그 성장 동력으로 주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PVV 시장이 그 내년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온전한 수혜를 기아가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PVV에서 특화된 기아의 어떤 그 기술력을 통해서 여러 매출처를 다각화하면서 이익 성장 역시 다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어떤 이런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공급망 이슈 사태를 겪으면서 기아의 고정비를 굉장히 낮추는 작업을 계속 해왔는데 이에 따라서 그 하반기부터는 고정비 인하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리 중앙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그 영위하고 있는 극장 사업 같은 경우 2분기부터 흑자 전환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공사 같은 경우는 OTT 부분뿐만 아니라 그 극장 부분의 이익 성장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점 또한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매출 성장이 올해 같은 경우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해수 차장이었습니다.